구미 경북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내 도서관 세 곳에 창작 영어 동화책 90권을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 영어 동화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좀더 재밌고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할수 있도록 경북 외고 학생들이 직접 동화 표지와 삽화까지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한 학생은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삽화를 그려나갑니다. 학생의 손끝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삽화가 완성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경북외고 2학년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창작 영어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외고인 만큼 영어 동화책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어린아이들이 읽기 쉽게 영어 동화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창작 영어 동화책은 유치원생용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용 총 3개 종류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삽화와 표지까지 경북외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현재 완성된 동화책 90권은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과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본곡도서관 세 곳에 기증된 상황. 경북외고 학생들의 재능 기부는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 영어 학습을 재미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동화책을 만드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다른 아이들한테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지역 아동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고민하던 중에 쉽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재밌는 영어 동화책을 만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창작 영어 동화책을 만든 학생들. 동화책을 펼치는 아이들에게 경북외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